예. 2020년 국제법학자대회 제5분과 국제인권법, 국제인도법, 국제형사법분과 두 번째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자로 고려대학교의 남승현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그리고 토론자로는 한양대학교의 최태연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발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주제는 인도에 반하는 죄에 대한 기업 책임이 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지금 현재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에 있는 남승현입니다. 저는 오늘 그 인도에 반하는 죄에 대한 기업 책임에 대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작년 2019년 8월에 이제 UN 국제법위원회 IRC에서는 인도에 반하는 죄 초안을 채택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협약으로 채택이 되면 각 당사국은 인도에 반하는 죄를 국내 법에서 범죄로 규정해야 하고 그에 따른 예방 및 처벌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인도에 반하는 죄 초안은 제노사이드 협약 또는 전쟁 범죄를 다루는 제네바 협약과는 달리 개인의 책임과 더불어 법인의 책임, liability of legal persons도 함께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내법에서의 범죄화를 규정하고 있는 초안 제6조 8항에 의하면 당사국은 국내법에 따라 범인에 대한 책임을 마련해야 하며 형사, 민사 또는 행정 책임이 부과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개인 형사 책임에만 초점을 두었던 기존의 국제 형사법 체계에서 벗어나서 기업 또는 법인에 대해서도 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고 함으로써 국제 형사법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 논문에서는 그 IRC 초안의 내용을 살펴보고 기업의 국제 범죄에 대한 논의 발전을 중심으로 이러한 조항의 채택 배경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IRC 인도에 반하는 죄 초안을 보면은 이제 특별 보고자는 그 션 머피 교수였고요. 그래서 이제 제 4차 보고서가 이제 2018년에 채택이 되고 그리고 이제 제 1회독 초안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여러 UN 회원국 국제기구 시민 단체의 의견을 접수를 해서 그리고 이제 제 2회독 초안이 이제 작년 2019년에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이 초안을 보면은 이제 전문 15개의 조항, 부속서 그리고 주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RC의 규정 제23조에 의거해서 UN 총회에 대한 동 초안을 기초로 UN 총회가 관련 국제 협약을 채택하거나 외교 회의를 개최해 줄 것을 건의하기로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초안의 좀 목적을 좀 크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제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이제 그 인도에 반하는 죄를 예방할 의무라고 볼 수 있고 다른 하나는 그 인도에 반하는 죄가 실제 범해지면 가해자를 소추 처벌해야 할 의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국은 이제 자신의 관련 국내법 체계를 정비 및 개선해야 하고 그래서 국가 간 협력 체제를 촉진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선 그 초안 제6조 8항의 법인의 책임에 관한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제6조 8항에 따르면 각 당사국은 국내법에 따라서 동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죄에 대한 기업 책임을 마련하기 위해서 적절한 선에서 관련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러한 법인에 대한 책임은 형사, 민사 또는 행정상의 책임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채택한 배경에는 실제 기업 또는 법인이 국제 범죄에 연루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고 미국과 유럽에서도 관련 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법인의 책임을 주장하는 학계의 의견을 반영을 해서 이러한 조항을 마련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 조항을 분석해보면 법인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부과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법인의 책임을 추궁할 궁극적인 또는 직접적인 의무는 국가에게 있는 것이기 때문에 법인에 대해서는 사실상 그냥 간접적인 책임을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이제 국제형사법에서 개인에 대해서 직접적인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그런 로마 규정과는 성격이 조금 다르다고 볼 수 있지만
국제협약, 이제 앞으로 국제협약으로 채택될 수 있는 이 초안에서는 기업 또는 법인이 국제범죄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실제 명시를 하고, 그리고 각 당사국이 법인에 대한 법적 책임을 마련하도록 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채택 배경을 보면은 그 이제 주석에 그 관련 내용이 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주석의 내용을 보면은 실제 법인에 대한 형사 책임이 관련 국제 재판소에서 폭 넓게 등장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뉘렘부르크 제9조와 제10조는 물론 이제 그 당시에 특정 단체 또는 조직을 형사 조직으로 선언할 수 있다고 하였지만 형사 단체 또는 조직에 소속되어 있는 개인에 대한 형사 책임을 추궁하기 위한 것이었고 ICTY, ICTR도 법인에 대한 형사 관할권을 행사할 수 없었고 시에라리온을 포함한 여러 혼합재판부에서도 법인에 관한 관할권을 명시하고 있는 규정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국제 형사법과 관련된 여러 국제 협약에서 보면은 이제 뭐 예를 들자면 제노사이드 협약이라든가 제네바 협약, 항공기의 불법 낙치 억제를 위한 협약, 고문 협약, 그리고 테러 방지 협약 등 여러 국제 협약에서도 개인의 책임만을 규정하고 있고 법인에 대한 책임을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RC 초안에서는 이제 국제 범죄에 대한 법인의 책임을 인정하는 기관들이 최근 등장하기 시작하였 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의 예로서 2014년에는 아프리카 인권 법원이 그 아프리카 연합 의정서 통해서 인도의 반환 죄를 포함한 이제 모든 국제 범죄에 대한 법인의 책임을 인정하기 시작하였다고 하고 있고 또 레바논 혼합 재판소는 법인에 대한 책임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2015년 5월 8일 항소부는 개인이 아닌 법인에 대해서도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최초로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근거는 재판부 규정 제60조 비스로서 그 이제 person이라는 단어가 이제 legal person, 법인도 포함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재판부에서는 이러한 해석은 재판소 규정의 정신과 기타 국제 및 국내 법원 직과도 일치한다고 판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법인의 책임은 국제형사법 관련 주요 협약에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여러 국제협약에서 다른 영역에서 이미 등장하였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예로서는 그 인종차별 방지 협약, 유해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 통제에 관한 바제 협약 등 이러한 분야, 그리고 반부패 협약에서도 이제 법인의 책임을 규정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영역에서 이미 법인의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추세가 확산되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이제 기업 인권 책임도 계속 강조되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이런 인권 분야로도 이 법인의 책임이 확산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위원회에서는 그 기업 또는 법인도 기업 또는 법인도 민간인에 대한 광범위하고 체계적인 공격에 연루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인정해서 포함하기로 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미 반부패와 테러 등 다른 범죄를 다루고 있는 여러 국제협약에서 사용되고 있는 표현을 중심으로 규정을 하였고요. 그래서 특히 그 ILC에 따르면 제6조 8항은 2000년 아동의 매매, 성매매 및 아동 음란물에 관한 아동 권리협약 선택의정서 제3조 1항을 모델로 삼아 규정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조항에서는 법인에 대한 법적 책임을 추궁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면서도 법인의 책임은 국내법에 따라 적용되고 해석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제 국가의 재량을 좀 넓게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좀 국가의 재량을 넓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제 사실 국내법상의 그 기업 책임 법인의 책임과 관련된 그 규제가 좀 다르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 독일은 기업의 형사 책임을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반면 미국은 반부패 해외 뇌물 방지와 방독점 분야에서 활발하게 기업에 대한 형사 체제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이제 논의 발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실제 그
기업 형사 책임에 관한 논의는 그 뉘른버크 재판소에서 처음 좀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유는 이제 뭐 국제 범죄 특성을 고려해서 그리고 개인 형사 책임에 한계가 있다는 점이 계속 지적돼 와서 이러한 논의가 계속 이어져 왔었고요. 그래서 이러한 논의 과정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국제 범죄 특성을 고려를 해서 개인 형사 책임에 한계가 있다고 이제 좀 계속 지적이 되어 왔었습니다. 국제 범죄는 국내 일반 범죄와는 달리 대규모로 발생하고 그 여러 행위자가 연루된다는 점에서 하나의 가해자를 지목하는 것은 사실상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놀캠퍼 교수는 국제 범죄는 한 개인보다는 하나의 시스템에 의해 발생하기 때문에 개인 형사 책임에 의존해서 억제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실제로 발칸 전쟁을 포함한 여러 전시 상황에서 발생한 제노사이드, 인도의 반환죄와 전쟁 범죄는 모두 한 개인에 의해서 또는 개인의 이익을 위해 행하여지기보다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한 개인의 윤리적 책임의 문제로 보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국제범죄 특수성을 고려를 해서 이제 누렘부르크 재판소 규정은 집단적 책임을 실제로 규정을 했었습니다. 이제 제9조부터 제11조는 나치 기업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기 위해서 형사 단체와 조직에 관한 조항을 둔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에 근거해서 재판소는 이제 나치 단체에 소속된 개인들에 대해서 책임을 추궁할 수 있었습니다. 이 조항에서는 그 형사 단체와 조직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를 내리고 있지 않지만 뉘른버르크 재판소의 한 판결문은 형사 단체와 조직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공동의 목적을 위해 조직적으로 구성된 단체여야 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항은 사실상 여러 개인에 대한 책임을 일괄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고 형사 단체와 조직이 아닌 개인에 대해서만 실제 처벌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단체 또는 조직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부과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에 대한 비판도 많았었습니다. 이제 그 집단 또는 단체에 소속되어 있다는 근거만으로 개인을 처벌하면 죄 없는 개인도 처벌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제 guilt by association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국내에서는 이제 학자들 어떤 분들은 이제 소속에 의한 죄책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연좌제라고도 하긴 하는데 어쨌든 이렇게 그 연좌제에 의해서 는 이제 국내 형법에서 인정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 계속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개인 형사 책임의 이러한 한계를 이제 좀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공동 범죄 집단 제시 이론을 좀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ICTY하고 여기 루안다는 ICTR로 이제 수정을 해야 되겠네요. ICTR과 ICTY 규정은 이러한 제시 이론을 적용하기 시작했고 이제 한 집단에 대해서 직접적인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그 집단에 소속된 걸로만 인해서 이제 개인들을 처벌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러한 제시 이론도 여러 한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제 소속에 의한 죄책 또는 연좌제에 의존한다는 비판이 적지 않고 그리고 그래서 여전히 범죄를 범할 의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도자와 연관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을 받아야 할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제시 이론 중에 확대된 제시 이론은 이러한 위험이 더 높습니다. 근데 이러한 확대된 제시는 이미 그 널리 그 국제 전범 재판소에서 적용되고 있고 실제 이에 기반해서 개인을 처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국제 범죄와 그 조직의 규모를 고려하면 그 최소한으로만 가담하는 경우에도 피고인을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제시 이론에 대해서 또 좀 한계가 계속 지적이 되면서 이제 그러면은 법인 그리고 이제 이러한 집단에 대해서 책임을 추궁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이제 논의가 또 다시 그 로마 규정 협상 과정에서 좀 나타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실제로 그 로마 규정이 최종적으로 채택되기 전에 그
그 이전의 초안을 보면은 그 법인의 책임에 관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법인의 책임에 관한 그런 이제 상향 국내법 규정, 아까 말씀드린 이제 독일과 미국의 그런 차이, 그리고 절차상의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여러 국가들이 그런 거를 제기를 하면서 결국 법인의 책임에 관한 논의는 결렬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별도의 조항을 로마 규정에 두지 않아도 국내 형법에서 이미 기업 형사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국가에서는 이러한 로마 규정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국제 범죄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는 그런 여지가 있다는 그런 학계의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규정에서 법인 또는 기업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국제형사법에서 기업 또는 법인에 대한 책임이 완전히 부정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 그 RC에서도 언급된 바와 같이 위원회에서도 이제 그런 그 테러리즘 그리고 반부패 그리고 여러 가지 여러 국제 협약에서 이미 법인의 책임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법에서는 이제 법인의 책임에 대한 그런 관행이 이미 존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제 충분히 그런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2011년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 지침이 채택이 되면서 기업의 인권 책임도 계속 강조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국제 범죄와 관련된 기업 책임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진 않지만 각 유엔 회원국은 기업이 인권 침해에 연루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고 심각한 인권 침해에 연루된 기업 같은 경우에는 기업 책임 그리고 법인의 책임을 고려할 수도 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업과 인권 특별 보고관이었던 존 러기 교수는 국제 형사법 체계에서 발달하고 있는 국제 법원의 망 그러니까 이제 여러 국내 법원들 통해서도 국제 범죄에 대한 기업 책임의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을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아직 그 단체 또는 조직이 또는 기업, 법인이 형사 책임을 질 수 있는지에 대한 이론적인 문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드럼볼 교수는 집단적 책임과 집단적 유죄를 구분하면서 집단 또는 단체는 범죄를 범할 수 없으므로 집단적 유죄를 인정할 수 없지만 비형사적 제재 통해 집단적 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고 아예 집단적 책임을 전적으로 부정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집단적 책임을 인정할 경우에는 개인 형사 책임이 가져오는 보상과 화해 효과가 줄어든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국내법에서는 이제 여러 국가들을 보면은 이제 기업의 형사 책임을 인정하는 국가들도 있지만 인정 안 하고 있는 국가들도 있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이제 미국은 이제 굉장히 기업을 적극적으로 처벌을 하는 이제 그런 문화가 있는가 하면 이제 독일은 아직도 그 기업은 형사 책임을 질 수 없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고 그래서 이러한 점에서 아직도 좀 그런 한계라기보다는 좀 챌린지가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국제 범죄에 기업이 어떻게 연루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기업은 국제 범죄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이제 민간 군사 기업과 같이 전시 상황의 전투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또는 국제 범죄에 연루된 행위자들을 지원함으로써 간접적으로 국제 범죄에 연루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는 기업은 전시 상황에 참여하고 있는 정부 또는 반정부 단체에 대한 군사 장비 지원, 자원 구매, 민간인에 대한 공습을 지원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 라디오 또는 기타 방송 매체를 통한 선동 행위 등 다양한 수단으로 국제 범죄에 가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이 책임질 수 있는 대표적인 국제 범죄는 강제 노동, 약탈, 소년병 배치, 지뢰 사용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환경오염과 관련된 국제범죄에도 연루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처럼 기업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국제범죄에 가담할 수 있지만
기업과 인권 특별보고관 로기 교수는 기업은 간접적으로 국제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을 했고, 실제 그 미국의 외국인 불법 행위 ATS 사례들을 분석해 보면 기업들은 정부 또는 군사 정권과 공조해서 인권 침해를 지원하고 방조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여러 번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연루 판단 기준으로 보면은 이제 미국의 ATS 사례들을 보면은 이제 크게 인식 기준과 이제 목적 기준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그 이 인식 기준은 사실 ICTO에서 형성된 기준입니다. 그래서 기업이 범죄에 상당한 지원, 격려 또는 도덕적 지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서 그 이제 기업이 책임을 지게 되는지 안 지는지 그것을 이제 결정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유네콜, 그 ATS의 유네콜 회사에서도 이러한 인식 기준에 의해서 책임을 졌습니다. 그러나 그 이제 다른 사건에서는 목적을 기준으로 해서 그 책임 발생 요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Presbyterian Church of Sudan 사건에서는 목적이 더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를 했고, 그리고 실제 로마 규정 25조 3시에서도 인식이 아닌 목적 기준을 채택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그 이렇게 기업 연루 판단 기준이 명확하게 확립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에 대한 논란은 계속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관할권 문제가 또 있는데요. 이제 대부분의 기업의 인권 침해는 이제 해외에서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이제 역의 적용 관할권 또는 보편적 관할권 통해서 기업 책임을 추궁할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이것에 대한 이제 또 국제 기준이 아직 마련돼 있지 않다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법인, 특히 이제 해외 법인 같은 경우에는 그 실제 운영되고 있는 그 국가의 법을 따르는 것이 일반적이고, 그 회사법에서의 법인격 분리의 원칙에 따라서 그 한 국적국이 해외 법인에 대해서 관할권을 행사하는 것은 사실상 매우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이제 미국 같은 국가는 안보 또는 이익과 관련된 사안에서는 이제 기업에 대해서 이제 역의 적용 관할권을 넓게 행사를 했었고, 그리고 이제 해외 부패 방지법이라든가 그런 반부패 분야에서는 속지주의 개념을 넓게 해석을 해서 국내에 영향을 미치는 기업에 대해서도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ATS 사건에서도 인권 분야에서도 기업에 대한 역의 관할권 적용이 계속 인정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그 유나콜 사건이 이제 가장 넓은 형태의 이제 관할권에 인정한 경우였고요. 그러나 이제 2013년 미국 대법원 키오볼 사건에서는 이런 관할권 행사 그 폭이 좀 줄어들긴 했습니다. 실제 그게 기업의 그 활동이 미국 영토에 직접 닿거나 영향을 줘야 한다고 판시함으로써 그 전에 있던 유니콜 기준을 사실상 좀 제한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런 또 역의 관할권 적용에 대한 명확한 국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앞으로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좀 더 계속 논의가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이미 근데 반부패에서 이러한 관할권 행사가 어느 정도 인정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기준들 또는 관행이 인권 분야로도 좀 이렇게 같이 확대될 수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관련 사례를 조금 더 깊이 좀 짧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실제 사례들을 보면은 이제 그 유니콜 케이스가 이제 나중에는 ATS로 미국에서 그 결정이 됐지만 그 전에는 이제 벨기에에 가서 그 피해자들이 벨기에 보편적 관할권 법에 근거해서 벨기에 법원에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2007년 그 벨기에 보편적 관할권 법이 폐지되면서 그 사건은 결국 기각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사건은 그렇게 마무리가 됐고, 이제 미국으로 가서 이제 그 ATS 법 통해서 이제 해결이 된 것입니다.
그 외에도 이제 그 아프리카 콩고 민주공화국에서 그 킬워 지역에서 이제 그 캐나다 기업이었는데 중대한 인권 침해를 범한 군사 단체를 지원했다는 보도가 확산되면서 호주와 캐나다 정부가 실제 조사에 착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조금 문제가 됐던 것은 그 이제 호주가 이미 그 로마 규정 이행 법안을 채택을 했었고 2002년도에. 근데 이제 만약에 그 호주가 안빌 기업을 기소를 할수 있다는 그런 의견들이 계속 나왔었습니다. 호주 형법은 이미 기업에 대한 형사 책임을 인정하고 있고, 그리고 호주 형법은 개인에게 적용되듯이 기업에 대해서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명시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로마 규정 이행 법안이 개인뿐만 아니라 기업에 대해서도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 안빌 사건은 호주 법원이 아닌 이제 콩고 민주공화국 법원으로 가게 됐고, 그 안빌 기업에 소속된 개인들은 이제 무죄 선고를 받으면서 인권 단체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퀘벡 법원까지 가져갔었는데, 결국 그 퀘벡에서도 진정한 유대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기각되었고, 캐나다 대법원에 대해서도 항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제 2013년에 스위스 정부가 최초로 콩고 민주공화국에서 광물 약탈 혐의를 받고 있는 스위스 기업을 상대로 조사를 시작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12월에 공식 형사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아까 말씀드린 그 레바논 혼합재판소 항소부에서 2015년에 기업에 대해서도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그런 이제 판결을 내렸었고, 네, 우선은 이제 그 정도입니다. 지금 현재 그 관련 사례로서는. 그래서 이처럼 이렇게 계속 그 논의는 계속 진행되어 왔었고, 그리고 이제 사례도 조금씩 이제 등장하기 시작하고 있고, 그리고 RC 초안에서도 이러한 이제 규정을 마련을 하였다는 점에서 이제 앞으로 이 기업의 책임은 계속 이제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관련 그 관행 그리고 역의 적용 관할권 행사 문제 그리고 기업의 연료 판단 기준에 관한 그 명확한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한 논의가 조금 그리고 연구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발표 잘 들었습니다. 인도에 반하는 죄에 대해서 개인뿐만이 아니라 법인도 책임을 진다는 그런 ILC 제안다는 또는 뭐 앞으로의 그 방향을 나타내주는 그 ILC 인도에 반한 죄 초안을 가지고 그 초안의 목적이라든가 내용 또 앞으로의 쟁점들을 잘 발표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발표에 대해서 한양대학교 최태현 교수님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남 박사님의 발표 잘 들었습니다. 발표자께서는 ILC에서 작년에 채택된 인도에 반한 죄의 예방과 처벌에 관한 조문 초안, 그 중에서 특히 6조 8항에서 최초로 인정하고 있는 그 법인의 책임, 즉 인도에 반한 죄로 인한 법인의 책임을 중심으로 관련 법리와 현재까지의 실행과 또 판례를 잘 분석하여 주셨습니다. 발표하신 주된 내용에 대해서 저도 대체로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발표자의 발표 내용과 관련해서 제 나름대로 보충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들을 추가를 하고 그 과정에서 관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ILC 초안 제6조 8항이
인도에 반한 죄에 대해 그 법인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책임의 성격이 반드시 형사적인 책임이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제6조 8항에서도 명시되어 있듯이 그 책임은 때에 따라서는 크리미널한 책임일 수도 있지만 civil or administrative의 세 가지 성격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발표자께서도 밝혔듯이 그 법인의 형사 책임은 그러니까 다른 책임들 중에서 특히 형사 책임 분야는 국제형사법과 관련된 그 주요 협약에서는 아직 규정된 바가 없습니다. 그만큼 국제형사법 분야에서는 아직 개인의 형사 책임만을 묻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국내법 분야에 있어서는 기업의 형사 책임을 인정하는 국가도 있긴 합니다만 일부에 불과할 뿐이고 법인의 형사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국가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ICC 규정 즉 그 국제형사재판소 설립을 위한 그 로마 규정을 교섭하는 단계에서도 그 법인의 형사 책임을 묻도록 하자라고 하는 제안이 프랑스를 중심으로 해서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한계로 인해서 결국 ICC 그 로마 규정에서는 법인의 형사 책임이 결국은 포함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그 로마 규정이 채택되고 난 이후에 또는 뭐 그 즈음에 10여 개의 국제 조약에서 그 법인의 책임을 규정하기는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법인의 책임이 반드시 그 형사 책임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10여 개의 조약에서 그 예컨대 뭐 발표문에서도 자세히 언급하고 있지만 뭐 국제 테러 자금 지원 억제 협약이라든지 또는 그 초국내적 조직 범죄 협약 즉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그 협약이라든지 또는 그 Anti Corruption 협약 즉 UN 반부패 협약이라든지 또 뭐 그 아동 권리 협약 선택 의정서 또는 기타 그 유럽 이사회에서 채택된 협약 등 여러 국제 협약에서 법인의 책임을 규정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여러 가지 뭐 10여 개의 국제조약에서 법인의 책임을 규정하기 시작했지만 이러한 국제협약도 이전과 마찬가지로 법인의 형사 책임을 주로 인정하려는 그런 목적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법적 책임은 형사, 민사, 행정적인 책임 중에 어느 하나라고 이제 적시하고 있을 뿐이죠. 그래서 ILC의 그 초안에서도 이러한 경향을 반영을 해서 그 법인의 책임이 반드시 형사적인 것은 아니고 민사적일 수도 있고 행정적일 수도 있다는 점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그 6조 제8항을 보면은 그 이러한 법인의 책임은 그 각 국가들이 그 subject 원문으로 하면 여기 각주 1에서 이제 그 원문이 있는데 subject to the legal principles of the state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각 국가의 그 법원칙에 따라서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로 할 수 있다는 거죠. 즉 각국이 채택하고 있는 법원칙에 따라서 형사 책임으로 할 것인지 민사 책임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뭐 행정적인 책임으로 할 것인지 이 세 가지 중에 뭐 다를 할 수도 있고 뭐 일부를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이제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함으로써 결국 각국의 선택에 신축성을 부여하고 있고 따라서 국내법상 이에 관한 그 다양한 접근 방식을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한 그 6조 제8항에서는 그 각국이 법인의 법적 책임을 그 인정하는 그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과하면서도 거기 보면은 where appropriate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저는 이걸 적절하다고 여기는 경우에 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우리 발표자께서는 이걸 적절한 선에서 관련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고 번역을 해서 이게 굉장히 좀 반대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여기는 적절하다고 여기는 경우에라고 번역을 한다면은 결국 이러한 표현은 현재 어떤 국가가 그 국내법상 일반적으로 형사범죄를 이유로 법인에게 책임을 부과할 수 있는 체계를 설사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인도에 반한 죄의 그 특수한 측면을 고려해서 우리는 그러한 조치를 우리는 그러한 조치를 인도에 반한 죄와 관련해서 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길을 열어두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하여튼 이 ILC 청원은 각국에게 적절하다고 여기는 경우에만 법인의 책임을 인정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따라서 만일 어떤 국가가 법인의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여기는 경우에는 이는 전혀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해석이 되는데 그 발표자께서는 이 점에 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왜 그걸 적절한 선에서 부과해야 될 그러니까 조치를 부과해야 한다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지 한번 생각을 묻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앞에서 현재 국제 형사법 분야의 그 국제 조약에서는 아직 법인의 형사 책임을 인정한 예를 찾아볼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 현재 그러한 조약이 단 하나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아프리카 대륙에서 그 우리 이제 발표자께서 435페이지 마지막 둘째 줄이죠. 그 둘째 줄에서 언급한 바와 마찬가지로 그 아프리카 대륙에서 아프리카 연합 국가들 그 원래는 아프리카 연합이 아니었죠. 그 전에는 그 아프리카 단결 기구였는데 그 아프리카 단결 기구가 2000년에 그 OAU에서 AU, African Union으로 이제 바뀌면서 그 AU의 국가들이 2014년에 그 Equatorial Guinea라는 나라 적도 기니라는 나라의 그 수도인 말라보에서 그 아프리카 형사 재판소를 설립하는 의정서를 채택을 했습니다. 그걸 말라보 의정서라고 하는데 이 말라보 의정서는 하여튼 뭐 단적으로 얘기하면 아프리카 형사재판소를 설립하기 위한 조약인데 아직 이 의정서를 비준한 국가가 한 국가도 없습니다. 따라서 이 의정서가 발효되지 못한 상태로 있고 뭐 그 결과 아프리카 형사재판소도 지금 설립되고 있지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 지금 그냥 문서상에 법인의 형사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데 불과한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발표자께서는 그 435페이지에 이제 2014년 아프리카 인권 법원은 뭐 아프리카 연합 의정서를 통해서 인도에 반한 죄를 포함한 모든 국제 범죄에 대한 법인의 책임을 인정하기 시작하였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사실과 좀 다른 측면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 아프리카 인권 법원은 이 아프리카 인권 법원이 사실상 지금 세 가지 단계를 거쳐서 지금 이제 설립될 예정인데 지금 현재 설립되고 있는 것은 아프리카 인권 법원, 아프리카 인권 재판소는 현재 설립돼서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2000년에 AU가 되면서 아프리칸 유니온이 되면서 우리도 유럽처럼 아프리카 사법재판소를 한번 만들어보자. 그래서 그 아프리카 사법재판소라는 것을 만들려고 그 이제 의정서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아프리카 사법재판소를 만들려고 하다가 그 안에서 이 두 개까지 필요하냐. 그래서 운영 경비도 좀 문제고 하니까 통합을 시키자라고 해서 아프리카 사법 및 인권 재판소라고 하는 명목으로 그걸 만들려고 했는데
그 의정서가 결국 이제 아프리카 그 이거를 통합 의정서라고 하는데 the merger treaty라고 이제 하는데 이 merger treaty는 그 이집트의 샤름 엘 셰이크라고 하는 그 도시에서 채택이 됐기 때문에 샤름 엘 셰이크 의정서라고도 이제 불리는데 이것도 결국은 뭐냐면 다섯 나라만이 의정서를 비준하는 바람에 아직 이 통합 재판소가 설치가 되지 못했습니다. 결국은 그 이전에 아프리카 인권 재판소만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셈이죠. 근데 그런 상태로 있다가 2014년에는 또 말라보 의정서를 채택을 해가지고 이 아직 설치되지 않은 아프리카 사법 및 인권 재판소의 그 구조를 바꾸는 그런 의정서를 채택한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 아프리카 형사 재판소는 그 아프리카 사법 및 인권 재판소의 재판소를 세 개의 부문으로 나눠서 하나는 인권 재판부, 다른 하나는 일반 사법 재판부, 그죠? 그다음에 다른 하나는 국제 형사법 재판부 이렇게 셋으로 나눠 가지고 이제 하려고 했는데 그게 아직 실현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세 번째 재판부, 국제형사법 재판부,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은 International Law Section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이제 보통 통칭 아프리카 형사재판소라고 하는데, 아직 설립되지 않았죠. 예. 그래서 그런 그 아프리카 그 법원이 지금 이제 말라보 의정서를 통해서 그 인도의 반환제를 포함한 국제범죄에 대해서 법인의 책임을 인정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사실과 다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또 말라보 의정서에서는 모든 국제범죄에 대한 법인의 책임을 인정한 게 아니고 이 인도의 반환제가 당연히 포함되어 있죠. 14개 국제범죄에 대해서만 이 형사 그 법인의 책임, 형사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아마 논문을 다시 쓰실 때 아마 고쳤어야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말라보 의정서를 보면은 제46조 46조의 C조에서 법인의 그 형사 책임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뭐 법인이 예? 국제법 주체냐 아니냐 이게 논란이 많은 그런 와중에서 이 법인의 그 책임 추궁 가능성을 긍정하는 그런 국제제도가 완비되지 못한 상태에서 이런 법인의 형사 책임을 인정했다는 것은 매우 획기적인 그런 조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게 되면 좋은데 아직까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아프리카 국가들이 한국과도 비준을 하지 않은 바람에 이제 요원하다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어쨌든 간에 이 그 말라보 의정서 46조 C조를 보면은 이 특히 이제 법인의 책임을 입증해 가는 과정에서는 법인의 그 이제 범죄 의도, 그죠? 고의 또는 뭐 악의와 선의 이런 입증하는 것이 자연인의 경우와는 매우 다르고 따라서 주의를 이제 필요로 한다는 점을 인식을 해서 이 말라보 의정서 46C조는 입증 방법에 대해서 직접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범죄 행위를 저지른 기업의 고의, 의도는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이 그 기업의 정책이었다는 증거가 확보가 되면은 그 법인의 이제 형사 책임을 인정한다라고 해서 그 입증 방법을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그러니까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이 기업의 정책이었다는 증거 이거를 입증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고 따라서 이게 이제 앞으로 법인의 형사 책임을 묻는 그런 제도가 정착되는 과정에서 향후에 지침이 될 수 있을지 하여튼 좀 이제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좀 그 유의해야 될 것은 이 그 46C조의 제1항에 보면은 그 법인의 그 범주죠. 법인의 범주. 그 법인의 형사 책임을 인정한다라고 해놓고 법인의 범주 속에 국가는 제외시키고 있습니다. 국가와 같은 그런 공공기관은 제외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이제 이 46조, 그러니까 46C조의 제6항을 보면은
법인의 형사 책임은 그 해당 범죄의 실행자 또는 공범자인 자연인의 책임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서 이제 같이 뭐 중복해서 기소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을 분명히 적시를 하고 있는 점도 하나의 특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이제 법인의 형사 책임을 만약에 추궁한다 하더라도 그 책임의 유형은 어떻게 보면 뭐 법인한테 뭐 자유형, 신체형을 가할 수는 없을 거니까 결국은 이제 다른 그 책임의 형태를 아마 이제 물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기껏해야 뭐 벌금형이라든지 아니면 그 범죄 이익, 범죄 수익을 몰수한다든지 또는 뭐 reparation orders 즉 배상 명령을 내린다든지 하는 그런 데 한정될 것 같은데 그 이외에 법인에 대해서 부과할 수 있는 형사 책임의 양태가 있다면은 혹시 어떤 것이 있을까 한번 고려를 해보신 적이 있는지 우리 발표자께서 만약에 그렇게 그런 걸 고려해본 적이 있으시다면 어떠한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좀 만약에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면 좀 알려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이제 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은 이 발표문에서는 언급하지 않았지만은 어떤 추후에 결국 기업의 형사 책임을 묻는 방향으로 ICC 규정, 즉 로마 규정이 개정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지금도 ICC 그 규정 개정 논의에 보면은 뭐 이런 이제 기업의 또는 법인의 책임, 형사 책임까지도 묻자라고 하는 안이 지금 많이 올라가 있는데 뭐 아직까지는 뭐 큰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언젠가는 그 ICC 규정 내에 법인의 형사 책임이 포함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는 이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설사 ICC 규정에 기업의 형사 책임이 규정된다고 하더라도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뭐냐면 결국 국제형사법과 특히 현재 그 ICC 규정의 그 근간은 보충성의 원칙이죠. 그죠? 그래서 국내적으로 기소되어서 이미 처벌이 된 경우라면은 ICC가 재판권을 행사할 수가 이제 없도록 그렇게 된 게 그 보충성의 원칙인데 그런데 그 로마 규정상의 보충성의 원칙은 그 각 당사국들에게 로마 규정의 내용을 그대로 이제 담은 국내법을 제정하라는 그런 명시적인 의무는 부과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론 뭐 조약의 당사국이니까 그 조약을 국내적으로 잘 이행을 하기 위해서는 ICC 규정하고 거의 동일한 그런 그 표현을 따와가지고 국내법으로 만드는 경우가 대부분이겠지만은 반드시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그렇게 안 하면은 국내적으로 처벌을 할 의사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니까 결국 그런 적절한 국내 입법이 없는 경우에는 보충성 원칙에 따라서 ICC가 재판권을 행사하면 되는 것이죠. 이제 그래서 결국은 여기서도 다시 결국은 이제 그 반드시 이런 조약에 가입을 했다고 하더라도 기업의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그런 조약에 가입했다고 해서 각 국가들은 반드시 그걸 국내 입법화해야 된다는 그런 의무는 없다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고 이제 결국 그 점을 고려해서 ILC 초안 지금 우리가 지금 논의하고 있는 ILC 초안도 그 제6조 8항에서 법인의 책임을 포함할 때도 강제적으로 이를 인정할 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선택권을 부여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좀 길어졌는데 마지막으로 본 발표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결국 인도의 반환죄라는 그 국제 범죄로 인해서 법인이 집단적 책임을 진다는 것인데
그 법적 근거가 이 발표문에서는 충분히 제시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아쉬운데 다시 말하자면은 현재 개인만이 국제 범죄로 인해서 형사 책임을 지고 있는데 그만 법인까지도 국제 형사 책임을 진다고 하는 경우에 법인이 그런 형사 책임을 지는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별다른 그 논증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컨대 만약에 뭐 이런 대리 책임 이론이라는 것도 있죠. 그래서 대리 책임 이론에 따르면은 그 법인을 대리하는 대리인이 국제 범죄를 행했기 때문에 그 대리인의 행위로 인해서 법인이 대리 책임을 지는 것이다라는 그런 이제 논리도 이제 그 강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따라서 그 발표자께서 법인이 책임을 져야 하는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해 연구를 해보신 것이 있다면은 이 점에 대해서도 뭐 발표문에는 없지만은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청중 질문 이렇게 저 잠깐만 저도 이게 예, 하여튼 뭐 잘 들었고요. 이렇게 발표문을 이게 발표를 들으면서 느낀 거는 약간 형사 책임과 뭐 민사 책임, 행정 책임이 약간 그 파트마다 좀 섞여서 이렇게 좀 나오다 보니까 예,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뭐 이론상 국내법상으로도 이제 기업이 형사 책임을 부담하기 때문에 이론상으로는 뭐 국제범죄를 기업이 뭐 이렇게 저지르지 못할 이유도 없고 규정 그런 규정도 가능하다고 보는데 사실은 기업의 책임이라는 게 환경, 경쟁, 뭐 보건, 뭐 부정부패 관련 이렇게 사실은 기업 활동과 굉장히 밀접한 분야에 대해서 이제 기업 책임을 인정하는 건데 그 인도에 반하는 범죄를 기업이 저지르는 건 굉장히 기업 활동과는 사실은 멀리 떨어져 있는 걸 이런 영역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론상 불가능하진 않을 때 과연 그런 게 가능 그런 범죄를 기업이 저지를 수 있는지가 약간 좀 현실성은 떨어지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내법에서는 이제 기업 책임이 인정된 경우에도 개인 책임을 인정하고 병과 이렇게 벌금을 이제 병과 사실은 그런 점에서는 약간 종속적인 그런 책임이라고 볼 수 있죠. 개인의 책임을 지는 경우에 이제 벌금을 병과하는 경우 이게 독립적으로 과연 그 책임을 인도에 반한 범죄 기업이 줄 수 있는 현실적으로는 좀 어렵지 않은가 하는 거 있잖아요. 아프리카 다이아몬드 광산 안에서 다이아몬드 예. 광산을 캐는데 예. 노예제처럼 해가지고 예 그렇죠 예예 거기서 그렇죠 아예 그런 다이아몬드 그런 거 가능하죠 예 그런 거 예. 따져보면 많이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저 뭐 하여튼 예. 하여튼 저 그런 이제 뭐 생각이 얼핏 예. 들었습니다. 뭐, 네, 감사합니다. 네. 아 코멘트 너무 감사드립니다. 너무 좋은 피드백을 주셔서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우선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선 첫 번째 아까 말씀해주신 것 중에 이제 네 반드시 형사적인 것은 아닙니다. 아까 그 교수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 규정에서도 이제 형사, 행정 또는 민사 그런 이제 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형사적인 것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그 이유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여러 국내법에서 이제 기업 형사 책임을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규정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리고 아까 그 적절하다고 여기는 경우와 관련해서 그런 것도 이제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그 네 그 저는 그 부분은 제가 조금 수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적절한 선에서라기보다는 적절하다고 여기는 경우가 좀 더 맞는 표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 영문 규정을 보면은 그냥 where appropriate라고 돼 있는데 이게 이렇게 여러 가지로 좀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꼭 이러한 법인의 책임을 규정을 마련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국가가 그
국가가 이제 정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제 국내법에 따라서 각 당사국이 적절하다고 여기는 경우에는 법인의 책임을 마련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은 될 것 같긴 합니다만 근데 이제 또 예전에는 이러한 그 법인의 책임 관련 규정이 없었지만 이렇게 새로 이러한 규정을 또 마련을 했다는 것만으로도 이게 굉장히 상당한 그래도 의미는 아직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코멘트 또 주신 거는 이제 AU 그 아프리카 법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은 제가 조금 더 이제 계속 논문을 수정해 나가면서 조금 지적을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실제로 비준한 국가도 없고 발효되지 않았다는 점은 좀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기는 하고요. 근데 이제 그래도 IC 초안 주석에서는 이 부분을 이제 언급을 하면서 그래도 이제 이러한 새로운 이제 규정들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는 식으로 그냥 이제 좀 언급이 돼서 제가 여기에도 그렇게 넣었는데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같이 반영을 해서 이제 그 수정을 해 나가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법인의 형사 책임과 관련해서 그 책임의 형태로는 그 뭐 벌금형이라던가 아까 말씀하신 뭐 reparation order 이런 것들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 이제 대체로 이제 그런 형태로 좀 많이 가는 추세인데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settlement 합의 같은 것도 이제 같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알기로는 한국에서는 settlement는 이제 그런 관행이 좀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합의 같은 걸 통해서 조금 이렇게 책임을 추궁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방법도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이제 법적 근거는 또 무엇인가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고 이제 사실 제가 그 연구를 좀 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 논문에서는 제가 그거를 이제 다 반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법적 근거는 이제 국내법에서도 상당히 이제 독일이나 미국에서 계속 이제 논의가 진행이 되어 왔었고 이제 학자들 간 계속 그런 이제 여러 주장이 이제 제기가 됐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해 보면은 이제 특히 이제 영미법 학자들이 좀 이런 것들을 많이 주장을 하죠. 이제 기업 책임. 그래서 이제 왜 미국에서 그리고 영미법계에서는 이러한 기업 형사 책임을 인정하게 됐는지 이제 여러 가지 그 근거들을 좀 제시를 해주는데 이제 뭐 첫 번째로는 이제 뭐 실제 기업이 그런 benefit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제 기업에 대해서 이제 실제 책임을 추궁을 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고 또 이제 영국 학자 웰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이제 그 기업은 하나의 정책 그리고 여러 가지 그런 절차 policy 통해서 그리고 이제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런 하나의 시스템에 의해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이제 하나의 개인 형사 책임만을 갖고 이제 거기에만 국한할 수는 없고 이제 조금 더 넓게 그 기업의 그런 이제 문화 절차 정책 을 이렇게 약간 통제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제 기업에 대한 형사 책임을 얘기하고 있고 또는 이제 형법에서는 그런 이제 deterrence 이제 뭐 제지 억제 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이제 그런 부분에서도 매우 효과적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기업의 행동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개인보다는 그 기업에 대해서 직접적인 책임을 추궁해야만 실제 그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었고 또 이제 특히 미국에서는 또 뭐 효율성 그 judicial efficiency라고 해서 그런 사법적인 효율성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 실제로 그
이제 이게 다 모든 게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한 개인은 모두 다 일일이 그 찾아서 그 이제 개인 형사 책임을 그 추궁하는 것보다는 그 하나의 조직, 단체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하면은 훨씬 이게 효율성이 높다라는 측면에서 이제 미국 학자들은 그렇게 또는 뭐 cost effective 하다 이것도 비용 측면에서도 매우 효율적이다 뭐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국에서는 아직 그렇듯이 이제 대륙법 체계에서는 이러한 기업 형사 책임을 얘기를 할 때 아직까지는 조금 인정 안 하는 분위기고 조금 아까 교수님께서 좀 현실적이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 국가 간 차이가 확실히 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러한 국제법에서도 이런 법인의 책임을 자꾸 이제 추궁하려고 하는 이유는 이런 영미법계 영향을 많이 받아서 지금 계속 이렇게 약간 이런 국제적인 흐름 이런 것들이 보이는 것 같은데 네, 저도 계속 이렇게 논문을 계속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끝나기 전에 좀 무슨 다시 또 할 수 있어요? 예, 뭐 이거는 이제 잠깐 사소한 것들인데 저희들이 그 어떤 국제법에 관한 어떤 용어를 언급하는 과정에서 좀 정확하게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미에서 사적을 좀 사적을 다는데요. 인도에 반하는 죄. 우리가 보통 crime against peace, crime against humanity. 그러니까 인도에 반한 죄, 그죠? 평화에 반한 죄라고 이렇게 보통 쓰고 있기 때문에 거기 좀 맞춰 쓰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무엇에 대한 책임을 할 때,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은 for잖아, for. 근데 for를 왜 전부 다 무엇에 대한이라고 번역을 할까? 네, 항상 의문이었어요. 그리고 특히 이제 국가책임법 초안에 보면은 국제위법행위죠. 그러니까 responsibility of state for the internationally wrongful act잖아요. 그리고 for인데 그 우리나라에서 보통 이제 번역한 거를 보면은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 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왜 대한이라고 할까? 그러면 사람, 뭐, 우리가, 그러니까 내가 너에 대한 책임하면 말이 되는데, 그때는 에 대한. 그렇죠. 로 인한이죠. 그것으로, 그것을 이유로 한 책임 아닌가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무엇으로 인한 책임, 인도에 반한 죄로 인한 기업 책임이라든지 또는 국제 위법행위로 인한 국가 책임이라든지 그렇게 써야 되는 거 아닌가. 하여튼, 그런 거를 제안을 해보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도, 이제, 국제전범재판소라는 표현을 이제 쓰시고 있는데, 438페이지 제일 밑에, 확대된 제시는 국제전범재판소에서, 그러니까 보통, 그, 매스컴에서는 국제전범재판소라는 표현을 쓰는데, 국제법학자는 좀 정확하게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범하면은, 그 안에 전쟁범죄만 있는 게 아니잖아. 인도에 반한 죄도 있고, 집단살인죄도 있고, 침략범죄도 있고, 그래서, 그냥 국제 형사 재판소라고 원래 그 말이 국제 형사 재판소가 있으니까 그게 전범 재판소라는 표현을 이제 좀 안 썼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생각에서 또 하나 좀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그 441페이지부터 이제 기업의 연루라고 해 가지고 맨 처음에 제가 읽어 볼 때 기업의 연루라고 하는 뭔가 했더니 corporate complicity죠. complicity를 이걸 연루라고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법적인 용어에서 우리 저 판사님 출신이 계신데 이게 공모 원래는 complicity는 공모 아닙니까? 공모 또는 뭐 때에 따라서는 공범이라고 하기도 한데 그래서 근데 또 공모라고 하기도 같이 모의하는 건 아니고 뭐 그냥 알고면서 이렇게 들어가는 것도 complicity 있기 때문에. 확실한 공모는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쓰려면은 연루보다는 법적인 용어로 공모라고 하는 표현이 조금 적절하지 않는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그런 거가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면은 445페이지에 그 관련 사례라고 한 셋째 줄 2007년 벨기에 보편적 관할권법이 폐기되면서
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2007년이 뭘 꾸미는 겁니까? 2007년에 결국 기각되었다. 난 기각된 날짜가 2007년인 것 같아요. 벨기에 보편적 관할권이 폐지된 거는 어레스트 워런트 케이스가 나고 나서 2003년인가에 법을 바꿨죠. 그래서 보편적 관할권을 폐지했죠. 그러니까 그 이전에 폐지를 이제 이 사건이 이제 있는 중에 폐지가 됐기 때문에 2007년에는 더 이상 실익이 없어. 그래서 결국 기각을 2007년에 기각을 한 건데 여기는 2007년에 벨기에 보편적 관할권 법이 폐지된 것처럼 이렇게 돼 있어서 그렇게 오해할 우려가 있다. 그래서 하나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여튼 용어를 쓸 때 우리가 좀 잘 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에서 사적을 넣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이것으로 제5분과 두 번째 발표와 토론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해 주신 남승현 박사님 그리고 최태연 교수님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